요요 요. 하나 둘셋 안돼 안돼 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도 못 가고 취업도 못한 채 사회로 나오는 학생이 연간 2만 명이 넘습니다. 사상 최악의 청년 취업난 속에 고용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런 학생들에게 직업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주기로 했습니다. 김진호 기자입니다. 춤과 노래를 수업 시간에 마음껏 연습하는 것도 일반고에선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. 우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학교에 오고 싶습니다. 인문학교에서 무의미하게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직업군을 자기의 능력을 만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역량을 키울 방침입니다.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. 진짜 기절할 것 같아. 아,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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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안돼 안돼. 20분에 칼같이 정리하고 가자. 몇 분이니? 20분? 가자 얘들아. 네 죄송합니다. 처음 봤습니다. 네, 대단해요. 네. 말씀 어떻게 보냈어요? 여유와 스웩이 넘칩니다. 정말. 아니겠니?
야야 진짜 내가 나 세 번째 한 번 내가 이유를 보여줄게 응원할 테니까 자기가 하는 위치에서 자리를 열심히 하고 파이팅하고 잘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파이팅!